어묵의 오독오독한 식감과 감칠맛을 더한 어묵무침 레시피입니다. 간단한 재료로 맛을 낼 수 있으니 만들어 보세요. 구운 김에 밥과 함께 싸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. 어묵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팬이 달궈지면 어묵 넣고 센 불로 볶습니다. 2분 30초 볶으면 어묵이 노릇하면서 꼬들해져요. 어묵이 가진 기름으로 맛있게 볶아집니다. 접시에 옮겨 식혀주세요. 단무지를 1cm 너비로 썰어줍니다. 어묵, 진간장 한 큰술, 멸치액젓 한 큰술, 다진 마늘 반 큰술, 고춧가루 반 큰술, 올리고당 반 큰술 넣고 버무립니다. 어묵에 먼저 간을 하는 과정이에요. 단무지, 참기름 한 큰술, 깨 반 큰술 넣고 골고루 버무리면 오늘 요리 끝! 단무지 어묵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